뭐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진행되는 개표 상황을 보면은 우리 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인기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정부가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기간 동안 오로지 국민의 미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저는 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보가 정말 바보로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가 가고 정파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된다면 기꺼이 추진해 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해 주시리라고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그